자, 우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수가 3등급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진단해 보고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올바른 공부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 공부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는 문제는 열심히 풀고 있고 또 강의도 열심히 들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오르지 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공부 방법에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크나큰 절망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가 차근차근 해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분명히 저는 누구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서 아마 그 사례가 아마 여러분 3등급 이하의 친구들 공통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잘 보시고 하나하나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국어 5, 6 뜨는 고3입니다. 이제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5, 6 뜨는 고3입니다. 자, 5, 6 뜨고 있죠. 12월부터 꾸준히 시중에 기출문제집,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집 많이 풀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생략됐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도 있고 많은 강의를 들었다 이것도 있습니다. 로, 지문 한 개를 풀고 틀린 거 대충 고민하다가 답지 보고 문제에 틀린 이유 적고 문단별로 지문 요약합니다. 그러면 답지 보고 문제에서 틀린 이유를 잡고 있고, 자, 문단별로 지문 요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기출문제집 풀고 있고, 강의도 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 틀린 이유 찾아가서 분석하고, 문단별로 지문 요약하고, 아주 좋죠. 틀린 거 없습니다. 틀린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문제집에 적힌 방식으로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단별 내용이 좀 보이고, 문제 푸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네요. 자, 하지만, 올해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3등급 이하 친구들 잘 보세요. 자, 물론 매일 한 지문을 공부해서 공부량이 부족한 걸 알지만, 자, 공부량이 한 지문에서 부족하다. 아, 그럼 얘가 스스로 정말 문제, 공부량이 부족한 건지 알지만, 그래도 한달 넘게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공부 잘못했나 싶어요. 라고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못했는가? 라고 보인답니다. 그러면, 자, 특히 4월 모의고사 페퍼 지문은 그래프 나오는 부분부터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자, 역시 과학 지문 손을 못 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 역시 천천히 읽어서 풀기는 했지만 너무 천천히 풀어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4월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아서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도 만들고 하루에 지문 2개로 공부량을 늘렸네요. 아,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죠? 확신이 없습니다. 공부량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점수가 안 나온 건가 싶고 지금 제 공부법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제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친구의 문제점이 뭔지를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 6등급인데 봤더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보는데 문제집을 토대로 뭐 하냐면 답지를 보고
답지를 보고 틀린 이유를 적고, 됐죠? 문단별 요약 정리한다. 이거부터 가볼게요. 자,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나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고3이라고 되어 있지만 슬프게도 재수, 삼수, 사수하는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3등급 친구들이 2등급, 1등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늘 이후에 공부 방법을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공부 방법이 틀렸어요? 자, 답지를 보고 틀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스로 틀린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왜 틀렸지?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고 나서 그것을 이해한 것은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내가 이해했어 라고 하지만 똑같은 짐은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작품,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틀린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답지를 보고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문단별 요약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단별 요약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문단별 요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단별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을 내가 어떻게 찾지?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설명되어 있는 문제집을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바로 뭐냐면 자 스스로 틀린 이유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푸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출문제 푸는 이유는 여기에 지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비문학이라면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본론은 서론의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과학 지문들은 상대적 서술어로 글을 써내려가고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부분이 그림 문제로 나오는구나. 우리 경제를 토대로 한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에서 보기 문제를 내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풀어야 정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 기출문제가 생성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렇게 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와도 다른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이 결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에서나 문제집에서나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과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중에 있는 문제집과 강의에서는 단순히 뜻풀이를 하고 있고 그 뜻풀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잘한 거라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공부가 전혀 아니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모의고사 봤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3등급 이하라면 수능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비문학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방법 문학 어떤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1, 고2로 연습을 하고 고3에 어떤 모의고사, 어떤 기출문제를 풀어도 여러분이 똑같은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키워야 되는 거지 단순히 문제 풀고 요약 정리하고 정답인 이유를 찾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다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또 와서 볼게요. 이제 그러면 열심히 분석했는데도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봤을 때 그 문제집의 이유, 뜻풀이만 본 거예요. 근원적으로 다른 걸 풀 수 있는 능력을 보지는 못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부량이
크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공부량을 볼게요. 공부량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무작정 국어 공부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매일 여러분들이 한 개의 지문이나 두 개의 지문을 본다고 치면 저는 한 개의 지문이냐 두 개의 지문이냐는 지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 공부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자 비문학을 공부, 독서를 공부한다면 독서를 한 시간 한다면 요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논리적으로 스스로 읽어가는 논리적으로 읽기 연습을 하라는 거죠. 많이 문제 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된 상태라면 한 시간 만에 두 개의 지문, 세 개의 지문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몇 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한 시간에 보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따로 비문학 노베이스 친구들 공부하는 방법, 문학 노베이스 친구들 공부하는 방법 올려놓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일정하게만 매일매일 일정하게만 유지를 하면 되고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기본적인 논리만 익히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경제 지문 같은 것도 천천히 풀어서 맞췄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국어는 시간 내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부법에서는 국어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읽기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문제를 풀어서 읽기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고1 지문이든 고2 지문이든 이 지문들이라도 먼저 이것들을 먼저 이 읽는 방법에 따라서 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 읽기 방법 제가 따로 비문학 노베스 공부하는 방법들을 올려놓으면 그것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크게 상관이 없다. 공부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면 공부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게 최종 정리. 우리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분명히 여러분도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응원을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3등급 이하라면 여러분들은 겁내지 마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요. 다시 말한다면 결국 뭐다? 우리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 자, 읽기 연습부터 해라. 논리적으로 읽기 연습으로 해라. 이 논리적으로 읽기 연습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 따로 TC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학에서도 역시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원리에 맞춰서 해석 원리를 익혀라. 여러분이 하나하나 문학 작품을 정리해서 이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3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겁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저의 혹시라도 수강평을 보시면 6등급, 7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으로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걸 지켰을 때 여러분 반드시 1등급으로 가는 것이지 명심해야 될 게 문제를 많이 푼다든가 문제 양을 늘린다든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문학 작품을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비문학 지식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한다든가 또는 비문학 문장 자체 해석에만 집중하고 그 뜻풀이에 한 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요 습관들만 버리면 여러분은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3등급 이하의 친구들 강의나
문제집을 맹정하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업을 이제부터는 스탑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을 익힌 다음에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든 뭐든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무작정 기출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비문학은 무조건 매일매일 1시간씩 하면 좋고요. 비문학 1시간 그리고 문학 1시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비문학은 매일 하고 1시간 그 위에 자 월요일은 비문학 위에 현대시 그 다음 날은 비문학 위에 고전시가 그 다음 날은 비문학 위에 문법 이런 식으로 병행한다면 원리를 익힌다면 그것도 전 충분한 공부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3등급 이하도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저는 공부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법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구호 공부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희 How and Why라는 연구실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연구실 오프라인 늘 열어놓을 테니까 늘 와서 연구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실제로 보면 저희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셔가지고 친구 추가 후에 1대1 채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연구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6227-9501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톡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010-6297-9501입니다. 이렇게 아마 치면 이런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등급 이하의 친구들 분명히 1등급으로 갈 수 있고 이 올바른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 과목의 반전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상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